숫자로 봤을 때 한국을 앞선다면 무조건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이번 순위에서만큼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일 한국이 4위를 기록한 지표는 다름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 잘 대응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해당 통계에서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순서대로 일본과 대만, 한국 순으로 순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명 전염병 회복지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일본을 봤을 때는 완벽히 방역 체계가 무너졌고 도쿄올림픽을 거치면서 세계 최악의 사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또 해외 네티즌들과 일본인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였습니다. 아무리 올림픽 개최 전 조사 결과라고는 하지만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 방역 국가로서 면모를 보였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 한국을 따라하기에 나섰으며 물론 한국이 일본에 비해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구수 대비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방역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이 2위라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과거 결핵 환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이번 전염병 환자 역시 효과적으로 추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일본이 보여준 대응 방식을 살펴보자면 환자를 추적하는 시스템.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날로그한 방식을 고집했고 결국 그 때문에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무지 어느 것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결과네요. 반면에 우리 한국은 효율적인 진단 및 추적 방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고 자체적으로 진단 키트를 개발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설치, 신용카드 추적 시스템, 심지어 이제는 바이러스 백신까지도 개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사태를 봤을 때 과연 잘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부호가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객관적인 통계만을 살펴봐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난 대응을 보여줬는데 한국이 4위, 일본이 2위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도 해외 네티즌들도 심지어 일본인들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특히 일본인들 중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앞서는 이유는 말도 안 된다. 이건 정말로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해 얻은 순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일본은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없을 정도이며 전염병 외에도 태풍, 지진,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위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조금 지난 기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신뢰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접종자 중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 시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도쿄올림픽을 거치면서 일본의 추악한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고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절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심지어 일본의 대응을 보면 선진국 축에도 끼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실정이었다는 것이 눈에 선하다. 한국이 4위라는 건 대충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2위라니 이건 도무지 어떻게 봐도 이해가 어렵다. 그렇게 선진 대응을 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일본이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통계는 의미 없고 그저 일본 정부가 로비해서 조작된 자료라는 걸 다 알 수 있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과거에 나온 이 순위는 전혀 의미가 없다. 도쿄올림픽을 거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2위가 돼버렸다. 제목을 조금 수정해야 하지는 않을까 싶어. 올림픽 기간 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올림픽 관람 티켓을 환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도 환불 대응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대응이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봐야 잘 사는 선진국의 이미지가 엿보이는 것입니까? 로비가 절대 나쁜 행동인 것은 아니다.
국가적인 관계에서 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기술이고 능력이다. 그러나 인간의 목숨이 달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 것은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짓이다. 한국을 이겼는데 기분이 찝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한국의 대응 수준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과연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 대응하고 있는지는 지나가는 외국인들 잡고 물어보더라도 답이 뻔하다. 사회 봉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게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일본이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지도 않고 올림픽마저 개최해버렸다. 일본은 바이러스에게 마치 자동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지금 이런 기사를 보도할 게 아니라 일본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내보내고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인들의 책임 아닐까요? 이미 일본 언론은 정부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 역시 올림픽을 희망했고 이제는 자신들의 배가 부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잘못된 보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일본은 우리 일본인들마저도 살기 싫은 국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일본은 한국의 백신 접종률마저 뒤처진 상태인데 과연 이 기사에 실린 내용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들어맞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종 바이러스 대응 순위가 아니라 세계적 경제 순위일 가능성은 없나요? 일본이 2위, 한국은 4위라는 것은 경제적 순위로 보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해당 기사는 정부의 로비를 받아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을 이겼다는 기사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응 지침은 아직도 최악이잖아요.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일본의 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중이다. 반대로 한국의 위상은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돼버렸다. 특히 이번 전염병 대응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다. 그런 한국을 일본이 이겼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번 기사를 보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뉴질랜드가 이 부문 1위라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전염병이 생겨나고 빠르게 국가를 봉쇄했고 그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 일본은 2위, 대만이 3위 물론 가능한 순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일본은 폐쇄하지 않고 신종 바이러스를 방어한다는 어이없는 지침을 보여줬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멸해버린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전염병을 다스리지도 못한 채로 올림픽을 개최했고 결국 경제성장이 역행해버리고야 말았다. 일본의 선진국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할 말이 없어. 아마도 국가 경제가 가장 떨어진 순위는 아닐까. 그것 외에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오늘 한국은 4위에 일본이 2위라는 기사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한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